요리 똥손이 성공한 레시피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티아스입니다. 오늘은 얼갈이 겉절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파 줄기 부분은 큼직하게 어슷썰기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깨끗이 씻은 얼갈이는 한 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저는 크게 자른 게 좋아서 큼직하게 썰었더니 먹을 때도 불편하고 버무릴 때도 불편하더라고요. 3cm에서 5cm 정도 자르시는 게 좋아요. 잎이 커다란 바깥 부분은 버리세요. 모르고 다 사용했는데 질기기도 하지만 풋내가 안 잡히더라고요. 얼갈이 손질이 끝났으니 양념을 만들고 버무려 봅시다. 고춧가루 3스푼, 설탕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액젓 3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 1스푼, 대파를 넣으시고요. 바로 얼갈이 넣지 마세요. 양념끼리 먼저 비벼서 5분 이상 놔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큰 잎은 버려주세요. 안 쓰시는 게 식감에도 맛에도 도움이 됩니다. 5분 이상 놔둔 양념으로 버무리기 시작하세요. 촬영본은 그냥 버무린 건데 양념이 골고루 묻어나기도 힘들고 오래 걸리고 5분 이상 놔뒀다가 하는 게 맛도 더 좋더라고요. 얼갈이를 너무 팍팍 버무리면 풋내가 심해지니까 살곰살곰 버무려주세요. 아삭아삭 맛있는 얼갈이 겉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